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영상은 조금 밝기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고프로 웹캠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영상 밝기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약간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외국에 흑인 리액션 유튜버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예, 아주 좀 내추럴한 분위기에서 영상 찍는 유튜버들도 많긴 한데 저도 최대한 좀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왜 이렇게 영상 퀄리티에 대한 투자를 안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할 때 흑인 리액션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영감을 좀 많이 받았죠. 지금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리액션 영상 찍을 거는 사실 이 영상도 지속적으로 우리 특히 몽골 구독자분들의 요청을 많이 받은 건데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이 지난달에 한번 큰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팝 리액션 비디오들을 많이 못 찍었어요. 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예 이제서야 영상을 좀 찍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군소로와 리미킹이 협업한 No More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해요. 사실 저 이거 영상 릴리즈 되자마자 이미 봤었어요. 제가 반응 영상 촬영은 못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두 명의 몽골 래퍼들이 이 뮤비에 나오기 때문이죠. 군소로는 제가 워낙 뭐 극찬을 거듭한 래퍼라서 제가 너무나 팬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리미킹 같은 경우는 제가 몽골 힙합을 여러분들만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군소루 같은 래퍼들에 비하면 OG에 가까운 래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영상은 영 래퍼와 OG 래퍼의 만남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랩 스타일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죠. 겹치는 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이 곡이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보기 좋은 장면이지 않나요? 이렇게 베테랑 래퍼와 젊은 래퍼들 간의 협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보기가 좋아요. 화합되는 분위기가 있고 사실 요즘 어느 나라를 가든 막 힙합이 뭐 세대 갈등이다 뭐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한국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시아 같은 이 땅에서는 힙합이 발전하려면 서로 세대 갈등을 만들지 않고 OG와 영 래퍼의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화합하는 곡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서론 길었네요. 군소로와 리미킹이 협업한 No More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y bag. Mm. 참 보면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에는 고급 세단, 하이퍼카, 그리고 모터사이클이 항상 나오죠. 이런 자동차들이 잘 달리기에 어울릴 만한 저는 땅이 몽골인 것 같아요. 참 잘 어울려. 보면 플로우를 맛있게 뱉어. 아,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다. 진짜 와 씨. 간만에 군소리 영상 찍는데 제가 뭐 눈을 얘기하는 아시아 래퍼가 흑인 래퍼들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래퍼들이 있다니까. 제가 그래서 군소를 봤을 때 와 미쳤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예요.
제가 뭐 눈에 얘기하지만 이분이 특히 뭐 모터사이클 같은 이제 자동차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도 있고 랩하는 스타일도 있고 저는 여러모로 이분이 DMX 같은 레전드들한테 영감을 받은 스타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뭔가 랩할 때 그런 플로우 스타일도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좋다. 딱 들으면 제가 그냥 늘상 생각했던 몽골 힙합의 그런 강인함? 약간 그런 게 오히려 이런 오지 래퍼들한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 또 이 몽골이라는 나라의 환경 때문인지 이런 머스카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한국이었으면 안 어울렸어. 진짜 전형적인 군소르는 약간 멈블랩 혹은 뭐 트랩 플로우 이런 것들이 술술 나오잖아요. 근데 레미킹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스쿨 스타일로 랩을 뱉는 것처럼 더 느껴지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조화롭다 이거죠. 아, 저 마이바흐 뒷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랩하는 느낌들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런 래퍼들을 가운데 두고 자동차들이 이렇게 드리프트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수많은 힙합 뮤직 비디오에서 많이 봤는데 몽골이라는 나라 특성 때문에 저런 장면들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거지. 사실 저는 이런 장면의 원조는 예전에 뭐 그 버맨과 매니 프레쉬가 있던 빅타이머스의 뭐 Get Your Roll On 같은 뮤직 비디오 있잖아요. Everybody Get Your Roll On What 하는 그 뮤직 비디오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왜 무한 드리프트 하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게 막 생각이 나. 두 사람 다 개성 있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군소르를 보고 진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 랩을 들을 때 몽골에도 이런 래퍼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아직도 몽골 힙합은 오지 래퍼들이 유튜브에서 봤을 때 꽤나 많이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그들은 스눕독 같아. 쉬지를 않아. 반면에 영 래퍼들도 새로운 영상들을 많이 내놓기는 한데 오지 래퍼들만큼 막 많이 내놓는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군소르 같은 래퍼들이 음악을 하나 공개할 때마다 되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실력도 너무 좋아버리는 거지.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본토의 느낌을 가지고 오는 래퍼들이고 지금 몽골의 오지 래퍼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힙합의 어떤 올드스쿨 스타일들을 많이 접해서 자신의 것으로 재해석한 느낌들이 강하거든요. 저는 이런 게 다 밸런스가 있고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오지와 영 래퍼의 협업이 너무나 보기가 좋은 장면이다. 사실 힙합 뮤직 비디오에 뭐 마이바흐, 머슬카, 뭐 모터사이클 이런 거 뭐 늘상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늘상 많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어울리냐의 문제거든요. 곡의 분위기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뭐 그냥 하이퍼카 나오고 이런 영상들도 많잖아요. 근데 확실히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이런 뭐 드리프트 화려한 운전 같은 거 하려면은 서킷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몽골은 땅덩어리도 넓고 그 울란바토르라는 특유의 환경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급 머슬카들, 뭐 하이퍼카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고개 운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지. 장엄한 초원 같은 걸 배경으로. 물론 울란바토르라는 도시의 야경도 뮤직비디오에서 봤을 때 되게 멋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쌈뽕한 뮤직비디오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